자, 이제 이러한 복합체 재료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는데,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 자동차, 해양, 화학, 건축, 전자, 스포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복합 재료가 응용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재료보다 훨씬 더 좋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존의 재료를 더 좋은 효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재료를 곧 교체하려고 하겠죠. 그러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복합 재료를 사용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응용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항공산업. 자,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항공산업은 가벼우면서도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애들을 원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 중에 하나가 뭐다? 탄소죠. 탄소. 탄소 복합체를 굉장히 항공산업에, 그러니까 특히 항공기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되고, 이것은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항공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단순한 탄소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단순히 이제 탄소 섬유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 탄소 섬유가 복합체의 형태로서 그각 예를 들어서 뭐 날개면 날개, 그다음에 동체면 동체, 엔진,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이게 주익이면은 여기 꼬리 날개,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그 에어로다이나믹스를 계산을 하여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서 우리가 복합 재료를 적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어떤 재료가 쓰는 게 좋을지. 그러면은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목업을 만들고, 목업을 만들어서 이제 재료를 넣어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설계 때 이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그러니까 새로운 항공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가장 그 탄소 기반한 복합체가 항공기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가벼우면서도, 가벼워야지 얘네들이 그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강성을 가지는 재료를 우리가 그 항공기 분야에 많이 쓰이는데, 그중에서도 탄소 복합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철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10% 정도면 많이 쓰이는데, 그 바디를 만들 때이 바디의 프레임의 경우에는 철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요새 뭐 최신 자동차가 나오고 경량화가 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한 세이프트 존에 해당하는 이런 그 자동차의 메인 프레임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스틸을 바디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의 그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비행기에서도 얘를 아무리 우리가 가벼운 걸 추가한다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동체에서의 프레임을 강성을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틸, 이런 면 스틸이나 아니면 타이타늄과 같은 이러한 금속 재료를 여전히 쓸 수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기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게 연비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섬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비행기에서 사용하던 기술들이 넘어온 거죠.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무게를 줄여서 얘네들의 연비를 개선을 하고, 연비를 개선하면서 또뭐 합니까? 그 나름 이제 강성은 그대로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동차의 트렌드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은 토레이나 데이진 같은 회사는 사실 탄소 섬유와 같은 대표적인 재료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만드냐면은 컨셉카를 만듭니다. 자, 컨셉카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만드는 게 탄소 섬유잖아요. 탄소 섬유를 가지고 탄소 섬유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그이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도레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를 이용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이제 디자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CFRP 그러니까 카본 레인포스트 카본 파이브 레인포스트 폴리머와 복합 그 복합체를 기반으로 하여서 다음과 같은 컨셉카를 만들어서 그 같은 강판 대비해서 총 무게를 굉장히 보통 이제 1톤 이상 나가는데 1톤 이상을 1톤 이하로 1톤 이하로 자동차가 1톤 이하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좀 큰 건데 1톤 이하로 그 경량화 시켜서 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데이진이나 도레이 같은 회사가 뭐 말 그대로 컨셉카입니다. 컨셉카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실제로 타고 다닐 때 안전성 여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데이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컨셉카를 만들어서 그 CFRP 부품을 성형을 하는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차체 골격에 사용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스틸 바디 대비해서 우리가 5분의 1 그 무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야기했죠. 여전히 스틸은 굉장히 강성이 좋은 재료고 우리가 이런 부재가 어느 정도 스틸을 대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철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연구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그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우주선을 봤을 때 거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여전히 한 60, 70년대 한 70년대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전 시스템을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검증이 됐기 때문이에요. 검증이 된 것을 사람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새로운 걸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컨셉카로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자동차 회사에서 이것을 그러면 너네들 이런 컨셉카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대로 우리 너 자동차 생산할래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했던 기본적인 자동차가 가져야 할 이런 그 강성이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에서 이런 그 신소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검증이 여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재가 아무리 신소재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그 다음에 활용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검증 작업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새로 개발이 되면은 그게 바로 적용이 되고 베타 테스트하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지만은 재료는 베타 테스트라든지 이러한 검증 작업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좋은 점은 한번 딱 이렇게 락인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잘 안 바뀌는데 또 그만큼 얘네들이 락인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 해양 산업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그 가벼우면서도 뭔가 강성이 필요한 재료에 계속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뭐 보트 같은 그 해양 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좀 가벼우면서도 어느 정도 강성이 필요한 이러한 산업에 특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트의 동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마스트 이런 그 돛대 같은 데서도 얘네들이 굉장히 그 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 재료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양 산업 중에서도 이러한 그 실제로 이제 부유선 또는 부유식 해상 공항 그리고 여기 다 이제 부유에 관련한 건데 나름대로 물에 떠 있으면서도 강성이 필요한 재료들이 우리가 얘네들은 보트는 아니지만은 보트와 비슷한 이런 물성이 필요하죠.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필요한 애들. 그런데 또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철도 요거는 이제 뭐 좀 류는 다르죠. 여기 이제 이러한 그 단면을 표현해 놨는데 철도와 같이 이제 그 얘 같은 경우 이제 자기 부상 철도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철도의 경우에는 좀 새로운 컨셉으로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다양한 뭔가 새로운 산업에 적용이 될 때 보통 이제 새로운 산업에 적용이 될 때의 경우에는 기존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 산업 자체가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제품 자체가 새로울 경우에는 오히려 신소재가 쉽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계속 사용이 되어 있던 재료를 바꾸고 새로운 신소재를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제품 자체가 아예 새로운 제품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신소재의 기회가 있는 게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한번 그 규격 자체, 스탠다드 자체를, 표준 자체를 새로 만들자 하는 느낌에서 소재도 새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테슬라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새로운 이제 우리가 표준을 만들자 하면서 자동차에서도 기존에 물론 탄소 섬유 기반에서 많이 그 컨셉카가 나오긴 했지만은 테슬라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자율주행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만드니까 얘를 한번 그 좀 이왕 만들 거 새로운 컨셉으로서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이러한 탄소 기반한 복합체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기반한 차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탄소 섬유를 쓰고 하는 복합체를 쓰고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적용하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그 새로운 컨셉의 기기 또는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복합재료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얘네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장점으로서는 기존에 있던 분야 그 기존에 있던 그 소재들의 단점들을 얘네들이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그 이러한 특징이 있지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점으로서는 기존에 있던 분야의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쉽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것을 새로 이렇게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새로운 제품과 이러한 그 니즈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복합재료와 같은 신소재의 경우에는 기회가 더욱더욱더 늘어난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더욱더욱더 커지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왜 복합재료에 대해서 결국 복합재료가 기존에 있던 재료에 대해서 다 잘 알면서 각 재료의 특징을 최대한 장점을 살리는 그 최대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만든 게 복합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재료를 잘 알지 못하면 결국엔 복합재료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복합재료의 가능성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복합재료의 응용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